신은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백인들의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대신 야생화가 피는 언덕이 있지요. 우리에게 백인들의 성경 같은 것도 필요 없답니다. 우리는 성경 대신 바람과 비와 별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펼쳐져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이나 그것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위조차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사용해야 할 때는 우리는 바위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꼭 같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목소리에서는 선사들의 오도송이 들려오는 것 같지요. 교회도 성경도 필요치 않으며 바람과 비와 별들의 속삭임은 자연으로 펼쳐진 성경이다 하는 그들의 말은 호흡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신성임을 말해줍니다. 성경이다, 경전이다, 구약이네, 신약이네 이런 거 따로 필요치 않다. 바람소리, 빗떨어지는 소리, 별들의 소리 이런 게 전부 경전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이다. 참 아름답군요. 요즘 티벳의 성자이신 밀라레빠, 그곳에서는 부따라고 하죠. 밀라레빠의 생애담을 통해서 많은 그 제자들을 일깨워 주셨던 그런 내용을 접하고 계시는데요. 누구든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밀라레빠 성자의 생애담을 접하기만 해도 최상의 금강승의 깨달음에 들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살 소녀인 빼다붐이라고 하는 그 소녀를 통해서 밀라레빠 스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계시는 중이죠. 어떠세요? 15살 소녀가 스님에게 청법, 법을 청하는 자세, 듣는 자세 이런 걸 통해서 스승님을 어떤 식으로 접견해야 하며 법을 청해야 하는지를 혹시 느끼고 계시는지요? 그 15살 소녀 빼다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밀라레빠 성자 앞에서 법을 청하고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밀라레빠가 응수를 하십니다. 스승에 관해서 나는 노래로 간단히 너에게 응답을 해주리라. 바깥에서 참다운 지식을 전해주는 스승은 외적인 스승이요. 안으로 마음의 자각을 일깨우는 스승은 내적인 스승이니라. 마음의 본질을 밝혀주는 스승은 그대의 참 스승이다. 나에게는 세 분의 스승 모두 있나니 여기 그 스승을 믿고 따르길 원하는 제자가 있더냐. 스승을 믿고 따르길 원하는 제자 여기 있느냐 하고 밀라레빠께서 물으시니까 15살 소녀 빼다붐이 이렇게 외칩니다. 참으로 훌륭한 스승님들이십니다. 마치 황금 사슬에 꿰어진 보석과도 같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구하기 전에 먼저 어떤 입문식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자 밀라레빠가 노래로 또 대답을 하시죠. 그대의 머리 위에 놓여있는 물 항아리는 외적인 입문식이요. 그대의 몸과 붓다의 몸이 다르지 않음을 증득함이 내적인 입문식이다. 마음의 정수를 깨치는 빛은 완전한 입문식이다. 나는 이 세 가지 입문식을 성취했나니 여기 입문을 원하는 제자가 있더냐. 그러자 빼다붐이라고 하는 소녀가 다시 외칩니다. 참으로 심오한 입문입니다, 스승님. 이것은 마치 온갖 산짐승을 다스리는 사자화두 같군요. 제가 듣기로는 입문식이 끝난 뒤에 바른 길, 정도로 인도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심오한 가르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대단하지요, 이 소녀. 질문이 보통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이 물음에 응답해서 밀라레빠가 다시 또 노래를 부르십니다. 외적인 가르침은 듣고 생각하고 행함이요. 내적인 가르침은 깨어있음에 지순한 명정성이라. 밝을명, 또 맑을정, 성품성, 그래서 명정성, 밝고 맑은 성품이란 뜻이죠. 최상의 가르침은 체험과 실제가 다르지 않음을 깨달음이라. 나는 이 세 가지 가르침을 성취했나니 여기 이 가르침을 성취하려는 자 있더냐. 그러자 빼다붐이 또 소리 높여 말합니다. 오 스승님이시여, 이 가르침은 흠집 하나 없는 거울 같아서 만상을 모두 비춥니다. 그러자 밀라레빠가 그 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또 응답하십니다. 이 가르침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외딴 곳으로 가서 수행을 해보렴. 그러자 소녀가 묻지요. 저에게 수행 방법을 좀 일러주십시오, 스승님. 그러자 밀라레빠가 외따로 떨어진 오두막에서 혼자 가서 살아가는 것은 외적인 수행이 될 것이다. 내 몸을 아끼고 돌보지 않으면 내적인 수행이 될 것이며 혼자이면서도 넉넉하고 완전하다면 그것이 절대적인 수행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나는 모두 성취했으니 여기 이 가르침을 따르려는 제자가 있더냐. 이 노래를 듣고 소녀는 또 말씀을 드리죠.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커다란 독수리와 같습니다. 못 새들은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스승님. 이 소녀가 얼마나 당돌차고 대단한지 뒷부분을 들어보세요. 이제 좀 전에 스승님의 가르침은 커다란 독수리와도 같다. 그러니까 뭐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올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듣자 하니 폐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행자의 명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그 행법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소녀가 지금 묻고 있는 폐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폐, 이게 티벳의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수행법이라고 해요. 우리 왜 불가에 그 화두선 공부하시는 스님들께서 제자들에게 법거량을 하시다가 악! 하면서 주장자를 콱 내리치시는 그런 장면 있죠. 그것처럼 이 티벳에도 폐행법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고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수행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수행과 명상 도중에 잡념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또 수행할 때마다 매번 시달릴 거예요. 잡념이 수도 없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졸음 오죠. 자, 이렇게 잡념과 졸음을 쫓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장애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온 힘을 다해서 돌연 숨을 모았다가 패! 하고서 외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몰아서 힘의 에너지를 한 장소로 모으는 거죠. 하나도 그 구멍으로 호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 장소, 한 자리로 집결했다가 완전히 토하듯이 패!
하고 그냥 완전히 다확 내뱉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외치면 졸음도 달아나고 마음에 쌓여있던 장애물들이 쏙 빠져나가서 사라진다고 하는군요. 이것을 폐행법이라고 한대요. 일종의 정신 차리기 수행 방법이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수행법을 통해서 정진한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폐행법에 대해서 밀라레빠가 이렇게 노래로 응답을 해주시는군요. 바깥으로 산란한 마음에 폐행법을 행하면 마음이 수렴이 되고, 그러니까 막 산만하던 마음이 가지런해진다, 그런 뜻이겠지요. 안으로 졸음이 쏟아지는 마음, 졸리는 마음에 폐하고 폐행법을 행하면 깨달음의 상태, 바로 각성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본래 타고난 마음, 진아에 안주하면 지고지순한 폐행법이 된다. 나는 세 가지 행법을 성취했나니 여기 이 행법을 알려고 하는 자 누가 있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5세 소녀 빼다붐이 탄복을 하면서 외칩니다. 스승님, 이 폐라고 하는 가르침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군요. 마치 제왕이 내리는 치거처럼 깨달음을 재빨리 성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법을 행하면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하면서 또 곧바로 질문을 했어요. 참 대단하죠? 뭐 그냥 한마디 하고 나면 대충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며 그걸 또 받아서 또 질문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드니 어찌 깨달음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밀라레빠께서 또 응수를 해주시네요. 폐행법에 통달한 명상자는 만물에 편지하는 위대한 무의의 뿌리를 체험하고 비교할 데 없는 깨달음의 그 뿌리를 체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다함 없이 투명한 무의의 정도를 체험하게 되며 위대한 마하무드라인 무의의 열매를 따게 되리라. 나는 이 모든 것을 증득한 명상자이니 여기 이것을 바라는 제자가 있더냐? 이렇게 물으시네요.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애써서 수고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뿌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기초적인 어떤 원리이죠. 깨달음의 본질을 바로 무의의 뿌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그랬더니 빼다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세 가지 체험의 가르침은 마치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 높이 떠오른 태양이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추는 것과도 같습니다, 스승님.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이군요. 그런데 스승님은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얻으셨습니까? 하면서 또 질문이 한발더 나가는 거예요. 밀라레빠께서 다시 노래로 응수하십니다. 하늘나라도 없고 지옥도 없음은 정견의 확신이요. 발을 정자 볼견자 정견이죠. 팔정도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정견이잖아요. 정견의 확신이요. 명상도 없고 산란한 마음도 없음은 정행의 확신이다. 발을 정자 행할 행자입니다. 바른 행동의 확신이요. 희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음은 대성취의 확신이다. 나는 이러한 세 가지 확신을 얻었나니, 여기 이런 확신을 구하는 사람 있더냐? 바른 길 정도라고 하는 것은 기초 원리의 수행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 원리의 실현 또는 결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스승님의 말씀도 참 대단하시잖아요. 하늘나라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 없음을 아는 것은 정견의 확신이고, 명상도 없고 산란한 마음도 없음은 정행의 확신이고, 희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음은 대성취의 확신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더니, 이 노래를 듣고 난 소녀의 마음에 스승을 향한 큰 신심이 막 솟구쳐 오른 거예요. 여러분도 신심이 나시나요? 아니면, 아유, 저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시나요? 저는 이 빼다붐이라고 하는 소녀의 질문과 또 밀라레빠 스승님의 답변과
주고받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도 이 속에서 막 울렁울렁울렁 울렁증이 일어날 정도로 환희심이 일어나거든요. 이 소녀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녀는 밀라레빠의 발 아래 조용히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큰 절을 올리면서 음식물을 차려 올리지요. 그리고 이렇게 간청을 드리네요. 스승님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어리석어서 무명에 가려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디 큰 자비심을 베푸셔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리고 이 빼다붐은 그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심에 가득 찼었던 과거의 잘못들을 낱낱이 깨닫게 됩니다. 이야, 이 대목에선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가 아니 15살짜리가 무슨 그 말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런 말을 듣고 자만심이 사라지고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낱낱이 깨달았다고 의아하실지 모르는데 그 깨달음의 열매가 한순간에 결과를 가져올 때, 성취하게 될 때는 그대로 대호각성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15살 빼다붐이라고 하는 소녀가 밀라레빠에게 부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큰 절을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간곡히 스승님에게 제자로 받아주실 것을 이제 부탁 올리는 거예요. 오, 견줄 데 없는 스승이시여. 무사람들 중에 가장 완벽한 분이시여. 부따의 화신이시여. 나는 어리석고 눈멀어 무지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열기가 시원한 구름을 흩어버리니 나에게는 쉴 만한 그늘도 없사옵니다. 한겨울의 추위가 아무리 심해도 꽃은 여전히 자란다고는 하지만 내 눈에는 꽃이 보이질 않습니다. 못된 생각의 습관에 길들여진 나는 당신이 위대한 완성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승이시여, 부디 들어보십시오. 죄 많은 이 몸은 여자로 태어나 악에 물든 이 세상의 거중만을 보고, 즉 겉모습만을 보고 나 자신과 부따가 하나임을 몰랐습니다. 부지런하지 못하여 부따의 깊은 가르침을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진리의 뜻을 두고도 게을렀고 어리석어 세월만 보내왔습니다. 넉넉한 가문에서 태어난 여자는 구속과 속박을 받고 불우한 가문에서 태어난 여자는 친구조차도 사귀기 어렵습니다. 여자들은 때로 남편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요. 자애로운 부모를 떠날 때가 되어도 포부만 크고 인내심은 적은 여자들, 헐뜯는 것이 전문가이며 질책하기를 좋아하니 헛소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약혼자의 따돌림을 받기 일쑤이며 음식과 돈을 넉넉하게 베풀고도 인색하다 중상 모략을 받기 마련이며 인생의 무상함과 죽음은 늘 외면하고 살고 죄의 그림자는 언제나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야 제가 깊은 신심으로 진리를 구하고 있으니 청하건대 행하기 쉽고 알기 쉬운 가르침을 저에게 부디 베풀어 주소서. 점점 갈수록 이제 깊어지고 있죠.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에 또 들려드리기로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